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재. 삼재는 입삼재, 뭐 들삼재, 날삼재하고 삼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재여도 정확하게 사람에 따라서 그 삼재가 좋은 삼재일 수가 있고, 어쩌는 사람은 그 삼재가 안 좋은 삼재일 수가 있어요. 내리삼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삼재인가 안 좋은 삼재인가는 사주 구조를 봐야만이, 아, 이 사람한테 이 삼재가 좋게 적용되는구나, 안 좋게 적용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에? 근데 이제 삼재를 쉽게 그냥, 뭐, 풀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에 있으면서 그 삼재 풀이 내가 괜히 경치고 했네. 아, 그때 막. 아,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여긴 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기준이 삼재인데, 해묘미생 똑같아요. 해묘미생. 돼지, 토끼, 염소가 한 묶음이고, 이제 신자진 해갖고, 이거 이제, 원숭이, 쥐, 용이 한 묶음이에요. 이렇게. 문동성이 묶음, 운동성에. 호랑이, 말, 개가 한 묶음이고, 뱀, 닭, 소가 한 묶음이에요. 이건 천체 운동성이에요. 운동성이 이렇게 하면 지금 묶어놨는데, 이건, 돼지, 토끼, 닭, 뭐, 양,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알게 시켜놨지만은, 천체의 우주 기운의 운동성의 기운이 같은 무릎끼리 이렇게, 그룹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운동성이 같은 거예요. 이게, 운동성이. 그러니까 이제 뱀띠, 닭띠, 소띠, 뭐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 뭐, 옛날에 이제 그 당사주를 할 때, 원숭이띠, 쥐띠, 용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뭐 선도 안 보고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에 지금 연주법에 의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옛날부터 가문을 보고, 옛날에 부족사회인데 가문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없었잖아요. 가문을 보고, 조상을 보고, 이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상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이 가족 간에 느껴진 것은 그 계절방감성으로 봐요. 그것까지는 이제 처음 들으신 모르신 분들, 이 공부한 분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언제가 삼지냐? 뱀년, 말년, 양년. 4, 5, 미. 이렇게 해서 3년 내리, 이렇게 해서 3년이거든요. 이 3년간이 이 사람들한테는 삼재다, 이거야. 근데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끝나는 미, 양띠, 양띠 끝나는 이 양띠가 같이 만났죠. 예. 연달아서 3년이에요. 삼재는. 그렇게. 원숭이띠, 집띠, 용띠는 용띠가 같이 만나잖아요? 이쪽 연달아서 호랑이 토끼의 영해 이렇게 삼재고요. 호랑이 말 개띠는 원숭이 닭개 이게 이 연달아서 이 3년이 삼재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축생들 뱀띠 닭띠 소띠는 언제가 삼재냐? 해 자축. 지금 현재 이분들은 입삼재예요. 뱀띠, 닭띠, 소띠는 현재 이분들은 입삼재다. 집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들삼재, 소띠해는 날삼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 내리 이렇게 사유축생, 뱀띠, 닭띠, 소띠는 현재 삼재예요. 이제 이렇게 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는 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삼재는 모든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다. 사주 구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삼재는, 나 같은 경우에, 이, 저로 하면은 내 사주 구조상, 이 삼재는 나에게 관제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사회적 명성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3년 동안에.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제 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나는 내 사주 정확하니. 이제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삼재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나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삼재도, 큰 대운이 있어요. 대운하고 삼재하고 어떻게 또 겹치냐에 따라서 이것이 삼재가 길삼재로 바뀔 수도 있고요. 중간쯤 될 수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좋은 보수, 자기한테 좋게 작용한 건 좋게 작용한 것이고 나쁘게 작용한 것도 보편적으로 나쁘게 작용해요. 나쁘게 작용하더라도 대운에서 어떻게 잘 그 삼재 그 3년하고 딱 연관성에 잘 됐을 때는 그런 대로 뭐 중상쯤 되는 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그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근데 삼재가 그래. 내가 그렇게 우리 삼재 많이 말 들어봤어. 근데 삼재 어떡하라고 나한테. 그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 삼재를 원칙적으로 풀려면은요. 일반적인 흔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삼재 한다고 뭐 이렇게 뭐 이 천도제 지내고 난리 치고 그건 특수한 경우 냅둬버리고 일반적으로 절에 다니신 분이랄지 그런 분들은 이제 절에다가 이제 시주하면서 삼재 이렇게 좀 이렇게 됐네요 하면은 그분들을 명태 마른 명태에다가 종이 이제 하얀 종이로 이제 그 사람의 삼재된 사람의 생년월일을 쓰고 이름을 써요. 그거 명태 대기박에다가 입에다가 돈으로 이제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 하나 물려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쫙 해서 이제 묶어요. 명주실까지 해서 명주실도 여기 뭐 딱 해가지고 묶음이라. 이제 다 감았어. 그리고 이제 삼재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름날 이제 삼재풀을 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요. 그러면 다 해서 놓고는 이게 그 명태를 직접 이제 이렇게 던져 이제 부정친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던지면서 이렇게 휙 던지면 돌려서 휙 이렇게 던지면 이게 빙글빙글 돌게 던지거든요. 휙 던지면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 머리가 샥 밖으로 나가게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불목헌이가 이제 다시 갖다 줘요 나를. 그러면 내가 또 다시 탁 던지면은 한 세 번쯤 던져가지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한 바로 된 분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가는 분이. 근데 난 딱 느껴. 한 두 번 던져갖고 이게 잘 안 되겠다 하냐고 하면 딱 따로 빼놓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 다 하고 이 몇 번 해도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만 또 다시 한번 경험을 해줘. 그러고 나서 다시 던지면 이제 밖으로 머리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목하니는 그럼 다 갔다가 돈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빼! 예? 그러고 나서 그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또, 다 모아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경하면서 쫙 살아들어요. 그건 이제 삼재풀이야. 아, 이제 일반적인 삼재풀이고. 그럼 그건 다 할 수 없잖아요, 과정에서. 내가 쫙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이제 그 어떤 기운들을 아니까 이제 아는 거야. 삼재 푸는 법은 일반 가정에서는 그 삼재가 들어온 애 있잖아요. 걔 속옷을, 아, 잘 들으세요, 이거. 속옷을 그냥 아무것도 쓸 것도 없어. 근데 좀 뭐하냐, 그러면 거기다가 속옷에다가 사인펜으로 생년월일이라 이름을 써. 이름 쓰고 속옷을 싸. 그냥 속옷만. 속옷만 묶어서 봉지에다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수고용, 소각하는 그,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파는 거. 이거 어디 가서 태울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정월 보름날, 그, 소각 거기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거기 쓰레기 싹 수확해갖고, 이렇게 태우거든요. 이제, 거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뭐 명태 한 마리 조그마한 깡다리라도 넣어서 같이 묶어서 봉투에 넣어서 딱 묶어놓으면은 쓰레기 친 사람도 알아요. 아 그거 아니라고 했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태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이제 삼재에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이제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해년마다 연초에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는 속옷 있죠, 속옷. 집에서 안 입은 거. 그거 그냥 놔뒀다가 연초에 이거 삼재하고 관계없이 한꺼번에 딱 싸갖고 봉지에 딱 넣어서 이렇게 그때 뭐, 거기다가 부엌대가리 하나 넣어서 그냥 봉투에 담아서 내려시 놓으시면 그거 소각장 가잖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해놓고, 정한수 떠놓고 이제 기도 한번 하시고, 삼재 풀어주시고, 삼재는 삼재고, 아, 저희 가족들 올해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말 싹 해, 말로 해, 말로. 그렇게 해서 내놓으시면 돼요. 아, 쉽죠? 제가 이 삼재 푸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해봐서 그렇게 하시라고 자신이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어? 그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아, 그리고, 1년은 드는 삼재, 2년은 머무는 삼재, 최삼재라고 하고, 3년은 나가는 삼재, 출삼재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 번째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예방하는데 어쩔 것이 대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열거 하시고, 좀, 삼재 들어올 때는 좀 자중 자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죠? 자.